할로, 아빠 카바르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리나랑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광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자, 우리 오늘 인칭 대명사와 인사 표현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. 두 번째 강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인칭 대명사를 먼저 배워보고 인사하는 구문들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.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, 이런 표 같은 거 되게 익숙하지 않나요? 뭔가 언어를 공부하신 적이 있다면은 언제나 각 첫 강에서 이러한 인칭 대명사 표를 봤을 거예요. 근데 인도네시아어 표 보면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. 우리는 소유격이니 뭐 주격이니 이런 것에 따른 변화는 없고요. 그냥 오로지 사야가 있으면 사야가 주격도 되고 아니면 형용사격도 되고 뭐 어디로 가든지 간이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. 다만 중요한 건 뭐다? 순서, 어순이 중요하다는 거, 그것만 살펴주세요.